인지범 김상훈의 부인 44살 A씨가 지난 8일 흉기에 찔린 직후 안산 상록경찰서를 찾아가 상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의 지인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8일 김씨의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다음 날 안산 상록서를 찾아가서 상담했지만 경찰서 측의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느껴서 그냥 되돌아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 상록서 측은 그동안 A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해온 사실이 없었다고 언론에 밝혀왔습니다. 게다가 B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가 지난 12일 두 딸들을 근처 여관에 피신해서 머물게 한 뒤 친부의 집에 돌려보냈다가 변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산 인질범 46살 김상훈은 인질극 당시에 경찰의 협상 전화가 자신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흥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경찰이 막내딸 죽을 때 자신을 안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흥분시켰으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없어 장난당하는 기분이었다며 아이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딸을 살해한 시점이 경찰과의 협상 과정이라는 말이 되는데 경찰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경기 안산에서 참사를 빚은 인질범 김상훈의 얼굴과 신상을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공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관련법에 의거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인데요. 김상훈은 법원으로 가기 위해서 경찰서를 나서는 도중 미우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들고 취재진에게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